lots of toys. All okay, I'll try to find Christmas it. Joy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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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would go? Oh, oh, how much did it pay? Who knows? Up on the housetop, big, big, big. Down through the chimney. If she wasn't ready.안녕하세요, 아나입니다. 오늘도 이제 집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잘 안 나가거든요. 한동안 저희가 또 업데이트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업데이트 하려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 오늘은 스페인 얘기도 스페인 얘기고, 가장 유럽에서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영국 이야기도 살짝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뉴스 기사 읽어보려고 몇 개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백신 얘기를 찾아보다가 좋은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목은 La vacunación en España arrancará el 27 de diciembre 라고 합니다. 이게 스페인 백신 하는 게 12월 27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일단 제목에 이끌려가지고 와봤습니다. 바이오테크랑 화이자라고 부르는 그 제약회사 있잖아요. 그 제약회사의 백신 바꾸나가 곧 있으면 이 유럽 제약 에이전시 La Agencia Europea del Medicamento 라고 하는 이런 에이전시 협회 같은 데에서 21일에 승인이 날 예정이래요. 그래서 이 승인이 나고 나면 26일에 스페인에 도착해가지고 27일부터 바로 백신을 접종을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La vacunación en España ya tiene fecha. 이미 이 스페인 백신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El domingo 27 de diciembre. 일요일, 27일 일요일이네요. 크리스마스 다 다음 날 바로 백신을 맞을 거라고, 접종을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실로아 아드시데 미에레스. 금요일에 발표가 됐다.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어제 발표된 얘기네요. 지금 찍고 있는 건 19일입니다. 18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백신은 El mismo tiempo en todas las comunidades autónomas. 모든 지역 주에서 동시에 시작할 거래요. 뭐 어느 주가 먼저 하고 그런 거 없이 아마 다 같은 비슷한 뭔가 퍼센테이지 맞추려나요? 인구수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모든 주가 같이 시작을 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26일에 백신이 도착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대요. 누가 말씀하시냐면 El ministro de Sanidad. 이게 보건부 장관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치면은. No queremos esperar ni un solo día. 하루라도 우리가 더 기다리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원래는 1월 중순쯤에 뭐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엄청 땡겨졌어요. 27일. 이번 달 27일, 지금 8일 남았어요. 8일 뒤부터 백신을 접종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지켜질런지는 일주일쯤 뒤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기사는 뭐 5천 개가 먼저 도착을 할 거고 뭐 이런 몇 개씩 올 거고 뭐 이런 계획도 다 밑에 써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또 한번 이슈가 됐었던 그 영국의 백신 이야기. 그래서 그 인터뷰 엄청 힙하게 웃기게 한 그 할아버지가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분의 인터뷰에 처럼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해. 영국에서는 13만 명 이상이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첫 주에만. 그래서 지금 백신은 10만 8천 vaccinated in England. 잉글랜드에서 10만 8천 접종이 됐고요. 7,897 웨일즈에서 됐고, 4,000 노든 아일랜드에서 했고,
18,000 스코틀랜드에서 해가지고 이거 다 해가지고 13만 명 이상이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지금 영국도 계속해서 접종하고 있고 스페인도 이제 곧 벌써 언제입니까? 다음 주 일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일요일이면 시작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제가 살고 있는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이야기로 넘어와 보면 제가 이 헤네랄리타 카탈루냐 주정부 사이트에 이제 보러 왔는데 뉴스 뜬거 있나 뜬게 있더라고요. 이런 걸 하더라고요. 지금 대량 검사라고 해야 되나요? 코로나 검사를 하는 거를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뭔가 프로젝트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참여할 수 있냐? ¿Quién se puede hacer la prueba? 어떤 사람들이 시도를 해볼 수 있냐면요. Sin síntomas,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테스트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아마 무증상자 중에서 얼마나 감염이 돼 있는지 보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각 동네별로 쪼개가지고 하고 있고요. ¿Cuántos cuesta la prueba? 얼마나 돈이 드나요? 공짜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잖아요.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규제들이 있을런지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 일단 12월 15일, 4일 전부터 해가지고, 카탈루냐 확진자가 매일 2,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금 어제는 2,347명. 이 걸렸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사실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어떻게 어떤 규제들을 할 거냐. 그래서 기사도 찾아놨죠. Así será la Navidad del COVID en Cataluña. 코로나의 크리스마스 이렇게 될 거야, 카탈루냐에서. 라고 기사가 있어서 보니까. 일단 모이는 거는 실내에서 모이는 게 6명이 제한이 있어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6명 모여야 되는데 이번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엑셉시온 해가지고 예외를 만들어줬거든요. 언제냐면 24일, 25일, 26일, 31일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대요. 1월 1일 그리고 1월 6일도.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 그 다음날이 또 26일이 카탈루냐가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4, 25, 26 모일 수 있고, 31일. 그래서 이거는 노체 위에하라고 해가지고, 딱 마지막 날, 이날도 다시 모일 수 있고, 1월 1일도 모일 수 있고, 1월 6일은 이제 그 동국박사 오신 날 해가지고, 요렇게는 10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10명.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10명. 그 다음에 또, Excepciones al toque de queda. 이 toque de queda는 야간은 통금 예외도 있습니다. 원래는 22시, 그러니까 밤 10시는 싹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노체부에나는 뭐 좋은 밤인데 24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노체부에나라고 부릅니다. 이날과 노체비하 31일은 1시 반, 새벽 1시 반까지 돌아다닐 수 있대요. 1시 반부터 이제 토케 데 깨다 통금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5일, 1월 5일이 라 노체 데 레이에스인데 1월 6일에 동방박사 오신 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일보다 더 중요한 게그 전날의 전야제거든요. 그래서 그 전야제 하는 날 토케 데 깨다는 11시부터, 1시간 미뤄졌네요. 11시부터 할 거라고 합니다. 한 가지 또 달라진 게 있다면, 원래는 금, 토, 일, 월요일에는 바르셀로나 사는 사람들은 그 바르셀로나 무니시피오를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이케아도 못 간다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풀렸어요. 그게 풀려가지고, 조금 더 넓어졌어요. 그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이제 메트로폴리타나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엄청 다 풀린 건 아닌데, 조금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이유가 바르셀로나가 너무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여기서 가둬놓으면 안 된다라고 이 바르셀로나 시에서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정부에서 조금 이동 제한을 조금 풀어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변경된 게 있고요. 가끔씩 저희 유튜브에 댓글로 뭐 어떻게 크리스마스 때 카탈루냐 가볼 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기에 가족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다면, 혹은 그 외에 합당한 이유, 뭐 시험을 볼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관공서에 갈 일이 있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지금은 그냥 여행 목적으로는 다른 주에서 카탈루냐로 들어오시는 거는 어렵습니다. 뭐 비행기를 타면 되는데, 비행기 탈 때는 이제는 나 코로나 없다, 안 걸렸다, 확인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확인증은 지금 유럽에서 검사하는데 한 100유로쯤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만 원에서 13만 원그 정도 한대요. 어쨌든 다 돈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괜히 밖에 너무 돌아다니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금 한국도 코로나가 다시 악화가 되고 있는데, 연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참고,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으니까, 행복한 기대를 하면서 올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디오스!